강영중의 전진. 자, 이 패스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에서 슈팅 들어갑니다. 이승엽의 선제골. 이번 시즌 첫 번째 선발 출전을 하게 된 이승엽이 최상현 감독에게 증명합니다. 전반전 9분의 빠른 시간에 터지게 된 청주FC의 선제골.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청주FC의 다른 선수들이 골 가뭄을 해결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승엽 선수가 기가 막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홈에서 이른 시간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득점 장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터치 패스가 절묘했고 트랩을 깨게 되면서 1대1 상황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아, 문경민과 이승엽의 아름다운 투투톱의 합작품이 나왔습니다. 권승철 뒤쪽 짧은 패스. 자, 여기서 끌어내고 있는 파주 빠르게 나갈 수 있을까요?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공 잡고 있습니다. 자, 주춤주춤 정우영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이준원! 오! 들어갑니다! 이준원의 동점골! 파주시민 답답했던 공격의 흐름 결국은 중거리 한 방으로 풀어냅니다. 시원하게 터진 파주시민 이준원의 동점골. 아, 전반 종료 직전에 벼락같은 슈팅이 한 차례 터집니다. 다시 한번 동점골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팅을 차는 척했던 정우영 뒤쪽으로 내줬고요. 이준원이 여기서 잡아놓고 오른발 각도 호쾌하게 때렸습니다. 붙여줍니다. 길게 키퍼 펀칭하지 못했고요. 혼전 상황 뒤쪽에서 직접 슈팅 막혔습니다. 자, 다시 세컨 볼 터닝슛 걸렸고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권승철의 다시 한번 앞서가는 골이 나왔습니다. 우당탕탕하는 상황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있던 팀은 청주FC였습니다. 실점 이후로 황규성 골키퍼를 비롯해서 파주시민의 선수들이 여러 항의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권승철의 다시 한번 앞서가는 득점 53분에 터지게 됩니다. 결국은 강한 프레셔를 가져가면서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를 통해서 득점 기회가 나오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혼전이었거든요. 여러 차례 굴절이 있었고 자, 이 터닝슛이 굴절되면서 권승철에게 떨어졌습니다. 아, 결국 집중력을 가져간 쪽은 청주였습니다.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또 권승철 선수가 뒤쪽에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 광래승 선수가 정말 세밀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내줍니다. 오른발! 오! 골입니다! 파주시민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듭니다. 슈퍼골! 완벽하게 감아차면서 스코어는 2대2가 됩니다. 감탄이 나오는 파주시민의 멋진 약속된 프리킥. 약속의 동점골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상엽 선수가 곧바로 감아차면서 그대로 골문을 뚫었습니다. 주고 한 번 더 주고 두 번을 속이면서 아름다운 궤적으로 들어갑니다.